대장동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참 피토할지 일입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내가 공공재구처럼 그냥 허가해 줬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. 안 하려고 수년을 싸워서 악착같이 우리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챙겨줬더니 그거를 다 뺏어 먹으려고 하던 집단이 너 왜 다 못 뺏었어? 라면서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산적대들이 말이에요. 에? 동네 에? 물건 다 훔쳐가다가 동네 머슴한테 걸렸어요. 동네 머슴들 며칠서 가가지고 도로 뺏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손이 작아가지고 다 못 뺏고 에? 조금 남겨놨어요. 다 가져왔더니 이 도둑들이 변장을 하고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이재명이가 도둑들한테 물건을 뺏어오는데 일부러 저거를 남겨놨더라. 다 일부러 안 가져왔다. 그중에 같이 갔던 동네 모습 중에 하나가 거기서 뭐 하나 집어먹었다더라. 이재명이가 보니까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지 않으실 거죠? 네. 이것도 온 동네에 알려주세요. 네.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